최장 695km 달리는 6에서 8인승 전기 MPV 세련된 디자인과 폭넓은 활용도 특징 에브크 전동화 모빌리티 솔루션 브랜드로 변모런던을 대표하는 택시 블랙캡으로 잘 알려진 에브크 런던 전기 택시 컴퍼니 런던 일렉트릭 비이클 컴퍼니가 새로운 다목적 전기밴 엑스스페이스를 공개했다. 최장 695km 달리는 6에서 8인승 전기 MPV 세련된 디자인과 폭넓은 활용도 특징 에브크 전동화 모빌리티 솔루션 브랜드로 변모런던을 대표하는 택시 블랙캡으로 잘 알려진 에브크 런던 전기 택시 컴퍼니 런던 일렉트릭 비이클 컴퍼니가 새로운 다목적 전기밴 엑스스페이스를 공개했다. 먼저 뼈대는 지리 자동차 그룹의 소어 스페이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플랫폼을 사용한다. 대형 세그먼트에 특화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엑스스페이스에 매우 적합하다. 5. 3M의 이르는 길이를 바탕으로 2의 구조의 8인승 밴으로 만들었으며 기호에 따라 6인승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적재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최소한의 1열 시트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시트는 폴딩과 슬라이딩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트렁크 바닥에 깊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각 시트는 폴딩과 슬라이딩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트렁크 바닥에 깊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외관은 컨셉트카를 보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다. 얇은 주간 주행 등을 비롯해 범퍼 양 끝단에는 헤드램프를 달았고 각종 레이더, 라이다 센서는 중앙 하단에 위치한다. 뒤는 부채꼴 모양의 와이드한 테일 램프를 적용해 상용차 이미지를 최소화했다. 동력계는 200kW 급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와 지리 캐틀 합작 리튬이온 배터리 조합이다. 구체적인 재원 및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고 시속 170km를 내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장 695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능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효율과 수명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크는 엑스스페이스를 내년 대중 앞에 선보이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소비자 인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나머지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한편 엑스스페이스 공개로 레포크는 순수 전기 블랙캡에 이어 본격적인 이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엑스스페이스 공개로 레포크는 순수 전기 블랙캡에 이어 본격적인 이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